차 안에 무화과 놓고. 식량인가요? 뭐가? 성재의 테스트. 아버지가 90년도쯤에 각 그랜땡 구매하셨을 때 비싼 차 안에서 절대 담배 안 태우고 차 안에 무화과 놓고 트렁크 뒤에 뒤쪽에 길게 내뺀 카폰 안테나가 기억나네요. 시트에 나무 커버 같은 것도 달았어요. 우와. 근데 이거 한 두 달 지나면 안에서 담배 피우셨을 걸요? 네. 차 안에 뭐가? 네, 맞아. 네. 그 뭐가 보통 놓죠. 예. 무화과라고 이분이 보내셨는데 뭐가죠, 뭐가? 무화과 놓으면 벌레 엄청 생기는데. 무화과를 놔두면 식량인가요? 뭐가? 거기. 그게 이제 노리끼리 한 게 네. 이제 누렇게 변해가는 거를 보면서 향이 좀 진하죠, 예. 무화과. 무화과 아닙니다. 이분 그러면 거의 한 30여 년 만에 알게 된 사실일 수도 있네요. 아, 그게 무화과가 아니야? 뭐가에 관련된 개그도 있잖아요. 엄마 이게 뭐야? 뭐가? 이게 뭐냐고? 뭐가? 이거 뭐가? 네버엔딩 얘기인가요? 90년대? 야, 이거를 남이 취미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참고 듣는 거지. 재밌잖아요. 제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네, 바로 난투극으로 갑니다. 네. 자.